자, 이상엽 이사님은 내년 모멘텀 고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자동차들이 좀 있고요. 모멘텀들이 내년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이상엽 이사님, 자동차 쪽에 관련된 포인트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강한 섹터를 손가락에 꼽자면은 단연 자동차 쪽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기아도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아가 이틀 전에 뭐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오늘도 그쵸. 뭐 갭상승 나오고 뭐 비록 윗꼬리는 달렸지만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외국인이 기아를 하루에 100만 주 이상 매수할 정도로 올해 두 번째 매수 강도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들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러 종목을 함께 매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보, SL 등인데 그리고 또 뭐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조차도 또 이제 수급이 좋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5일선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내년 모멘텀 고거라고 말씀드린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네. 아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단기 모멘텀이 아니구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공장을 매각했는데 이게 불확실성 재고로 좀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져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그동안 이제 뭐 러우 전쟁으로 좀 가동이 뭐 이렇게 중단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제 영업의 손실로 이제 잡힐 거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뭐 배당금도 좀 줄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2년 후에는 뭐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 재고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업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중요한 게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3개월 앞당겨서 이제 미국 조지아주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가 네. 이제 10월 달에 이제 양산이 될 거고 또 이제 거의 뭐 확정적이죠. 이제 이번 주에 뭐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는데 엔화 약세가 종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 마지막으로 FEOC가 이제 내용이 확정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뭐 7,500불 완전히 세액 공제를 받는 차종도 뭐 한 10종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럼 현대차 그룹이 이 또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가 내년에도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된 모멘텀들 여러 가지가 내년에 시간차를 두고 계속 차례차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올해 판매도 너무나 잘 됐고 실적도 좋았고 그렇으니까 주가가 조금 더 가기를 바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 여기에서 또 현대차 기아의 수혜를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이상엽 이사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제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서현 이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3일째인 오늘은 좀 이제 주춤한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 이화가 현대차랑 그 파트너가 이제 거의 뭐 5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차랑 밀접한 상황이고 지난 2월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조지아주 공장 이제 메타플랜트에 진출했는데 이제 서현이와도 올해 2월 달에 이제 같이 동반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중요한 게 자동차도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지금 성장성이 커질 수 있는 곳을 꼽자면 인도인데 인도에도 지금 서현이화가 전기차 생산허브라고 그 이제 타밀나두주라고 있는데 그 주에 이제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현대차가 2028년까지 인도에 약 한 6천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현대차도 투자하고 서현이화도 공장 설립하고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겠구나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실적도 좋습니다 올해 역대 실적인데 3분기 누적까지의 영업이익을 이렇게 좀 합해 보면 작년 한해
영업이익과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올해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고 매출은 올해 3조 원 넘을 거고요. 내년에는 5조 원에 육박할 거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키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겠다 싶고 최근에 올라올 때 좀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서 뭐 조정 시에 뭐 분할 매수 관점은 뭐 양호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서현이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내년 모멘텀이 여러 가지 상존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네, 한 종목은 이제 우신 시스템인데요. 네.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흐름만 놓고 보시면은 일단 그 차 부품주들이 이제 상반기 좀 많이 상승했다가 이제 실적 발표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기업들로 인해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 네네. 우신 시스템은 거의 뭐 큰 조정도 없고 약간 좀 기간 조정 성격의 횡보성 흐름밖에 없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46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200억도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내년이 레벨업 될 거기 때문에 다른 차 부품주가 좀 보다 변동성이 컸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증가에서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 지난 7, 8월 달에 좀 급등했는데 그때 이제 2차 전지 조립 라인 계약을 했죠. 여기가 이제 한 2,590억 원이 되는데 이제 이 공급 계약 매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잡힐 거기 때문에 자연스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에서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중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에는 실적이 자연스럽게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겠구나라고 보시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네. 좀 생각해 볼 만한 초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전벨트 사업부가 그 내년부터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큽니다. 요청 매출이 이제서야 이제 BEP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025년과 지금 안전벨트 사업부를 보면은 한 2년 동안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쪽에서도 수익성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수치도 커지고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하겠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부터 최근까지 기관이 한 160억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네. 시가총액이 지금 1,600억이 안 되니까 거의 하반기에 기관이 한 10% 담았구나.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신 시스템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하나 더 자동차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신 시스템과 서현이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자동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내년에 많이 상존하고 있다. 이 키워드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윤 대표님은 어떤 자동차 종목 좀 보시나요? 네,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동차 부품을 얘기할까 아니면 다음 네. 키워드를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다음 키워드를 선택했는데 또 이사님께서 자동차 부품 얘기해 주시는 거 보고 확실히 이제는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정말 내년에 준비해야 될 섹터라구나라고 생각이 준비요.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화신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지금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차 그룹 실적에 이제 연동이 되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또 이제 매출에서 한 85% 정도가 샷시 중심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밖에 조향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신을 좀 보면 21년부터 이제 실적이 공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 역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화신의 매출 역시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반대로 부진하던 중국 사업을 축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주가도 잘 나갔었던 21년 같이 좀 좋았었겠죠. 그런데 이제 올해를 보면은 이제 3분기 매출이 3%, 영업이익이 한 14%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제 이 원인이 2, 3분기부터 시작된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재고량 조정에 따른 생산량 변화 감소와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발송한 이 UAW의 동시 파업으로 인한 이 미국 현지 인건비 증가가 이제 비용이 발생이 증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뭐 악화 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이제 1
4.9조 원의 매출과 또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현 주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이 이제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이 미국 시장의 현대차가 이제 현지공장 진출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화신도 부품을 많이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외에 이런 추가 매출 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24년 뭐 섹터 보실 때 자동차 그리고 부품 보실 때 같이 화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번 주에 자동차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네. 장대 양봉 이뜬 이틀 전에 13,500원을 찍어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매물대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1차로 13,500원을 접근을 한 뒤에 또 빠지면은 뭐 12,700원, 그 이후에는 11,400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관점으로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